삼국전기 아시죠? 삼국지3라 불리던 거. 한나라 시절 시대가 혼란스러워지자 황건적들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때 전국에 난다긴다 하는 애들이 일어나서 토벌 작전에 나서는데 유명한 유비 관우 장비도 이때 활동합니다. 아무튼 황건적들의 난이 진압되니까 이번엔 동탁이 정권을 장악해버려요. 동탁은 양아들 여포 믿고 깝쳤거든. 횡포와 심해 부러워. 근데 여포에게 죽게 돼. 왜 죽는지는 알지? 초선 민계. 근데 말이야, 여기선 초선이 오나라 암살자로 나와. 왜냐고?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 아무튼 여포는 전설의 명검 간장검과 함께 사라지게 돼요. 간장검이란 번개검입니다. 오락실겜 해봐서 아시죠? 중국 5대 명검을 얻는 자는 천하를 얻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뭐 실제 삼국지랑 이야기가 틀리다고? 엠병 게임이니까 그냥 넘어가. 앞으로 더 판타지로 변한단께. 암튼 동탁이 죽고 나서 나라가 세 개로 갈라져. 다 알지? 조조 의나라 유비의 총나라 송권호 나라입니다. 다 알고 있었죠? 조조 대마왕은 전설의 검 용천검이랑 불거 모런 검 들고 있었는데요. 나머지 검들도 찾으려고 군사 이끌고 남진해 보러요. 아, 번개검은 사라졌고 폭발검은 총나라가 소유 중입니다. 조조에게 맞서기 위해 유비랑 송권이 손잡고 적벽대전이 일어납니다. 유비는 제갈량이랑 오호대장군 출전시키는데요. 근데 제갈량이 제일 강해 보러. 자, 오호대장군으로 관우랑 좋은 맞춤 장비 황충이 있어요. 제갈량은 검술, 도술 전부 개사기인 캐릭이고요. 얘도 전설의 검 찾고 있어요. 아무튼 제갈량의 사기 성능과 오나라 연합군이 몰아붙여서 적벽 승리를 이끌게 되는데요. 유비의 부인이랑 아들이 납치되는 일이 생겨버려요. 그 범인은 송권의 여동생 아시죠? 송공주라 불리는 손상향입니다. 아, 내 목이야. 암튼 총나라가 달갑지 않아서 혼자 빤스 내밀고 이날이 부르스 챙겨. 좋게 가라고 말해도 안 됐잖여. 그러지 맞아 불어야 정신 차리겠지. 근데 제갈량이 죽여버렸어요. 어째. 여동생이 죽어서 송권은 빡쳤지만 참아야지. 어쩌겠어. 동맹을 깰 순 없잖아. 10년 동안 동맹을 유지하고 조조를 압박해갔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은 위나라에 첩자도 심어놨었어요. 그는 왕평이고요. 조조가 가진 불검이랑 얼음검 위치도 알려줍니다. 오, 대장군도 제갈량을 도와 정군산으로 출장해 위나라의 천리기를 죽입니다. 그리고 제갈량 전설의 불검까지 획득. 하우연도 골라갑니다. 그 기세로 유비는 얼음검도 노리고 산악지역인 양평관으로 대군을 보내는데요. 원래 조조도 정예대군인데 동물들까지 총동원을 불었어야. 하우돈 장려도 보냈습니다. 원래 무섭단께. 하지만 오호 대장군들이 동물들을 겨울잠자리로 보냅니다. 맹우도 잘 가시고. 제갈량 얼음검까지 획득. 위나라 장수 하우돈과 장려도 죽게 되네요. 조조는 이제 궁지로 몰리게 되고 멸망이 눈앞이었죠. 웜에 근디 오나라가 뒤통수 쳐불었어야. 그것도 오호 대장군이 없는 틈을 타서 말려. 여동생의 복수요. 아니 폭탄검이요. 뒤늦게 돌아온 오호 대장군들은 오나라 군들을 공격해갖고 오나라 미녀 초선도 담궜단께. 오나라 장수 영웅을 생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폭탄검이 벌써 오나라로 넘어가 버렸어. 쳐 죽일 것들이 학살까지 해버렸어요. 분노한 유비는 직접 오나라 정벌에 나섭니다. 배신자 사마화를 생포해 육손의 위치를 알아내고 제갈량이 쫓아갑니다. 하지만 이곳은 좌자가 마법을 걸어놓은 함정이었습니다. 마법 때문에 다른 세계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그곳엔 종적을 감췄던 여포가 있었죠. 여포를 물리치고 여포가 가지고 있던 번개검을 챙기고 현실 세계로 돌아옵니다. 육순이 쪼개며 멋있게 내려오지만 제갈량에게 생포되고 말죠.
좌자도 모습을 드러내지만 제갈량이 도술은 안 통하고 죽습니다. 주대없는 손권은 이제 조조랑 동맹을 맺고 유비를 공격하려 합니다. 오메, 작것들. 화가 난 오대장군들이 유효 연합군들을 쳐붙습니다. 허전을 족치고 왕평을 통해 폭탄검의 위치도 알아내게 됩니다. 결국 황계를 사로잡고 권기검도 다시 찾습니다. 이때 손권에 오나라는 멸망하고 유비에게 귀속됩니다. 내의 명검을 얻은 유비는 이제 조조의 용천검도 뺏기 위해 마지막 전쟁을 합니다. 다 말라물어. 이젠 아무도 막을 수 없단께. 총나라 출신이던 위원이 배반을 하고 맙니다. 배반을 했으면 뭐다, 죽어야지. 총나라로 귀순한 육손과 영웅이 조조의 진지로 돌진하는데요. 마법사 상하이에게 털리고 말해요. 짜식, 그래봤자 제갈량이 마법에겐 안 통하지. 마침내 끝판보스 조조대왕이 웃음을 드러냅니다. 포스가 어마어마하구만. 뭐 실제로 조조가 약했다고 스토리가 단순하다고? 원래 이런 건 단순무식한 맛을 보는겨. 암튼 조조가 죽고 유비가 삼한을 통일해 전설의 검도 담아왔고, 뒤로 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가주세요 형님들. 지금까지 나레이션 전라도 악이었습니다.